안녕하세요. 김정래 세무사의 5분 특강, 중소기업,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조세절감 꿀팁 대방출, 그 18번째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근로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세액공제입니다. 그 종업원을 위한 어떤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데요. 우리가 그 어떤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 증진이나 근로자의 어떤 그 근로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고자 하는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면, 기업이 종업원의 주거 안정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시설을 취득한 경우, 이게 그 세법상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요 어떤 그 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특정 시설에 해당이 돼야 되고, 첫 번째가 무주택 종업원, 주택이 없는 종업원을 위해서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한다든지, 두 번째가 근로자를 위한, 근로자가 이제 숙식을 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설한다든지, 또는 직장 보육시설, 생활 편의시설, 의료기관, 이런 근로자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를 하고 해주고 있고요. 또 알아두셔야 될 게, 뭐 어떤 그 특정 시설에만 해당이 된다면 이거를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을 하던, 아니면 새로 짓던,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증축을 하던 관계없이 그 해당 시설을 위해서 비용,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. 그래서 근로자 복지를 증진을 위해서라면 뭐 그 어떤 그 식으로 그 자산을 취득을 하든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원 내용은 우선 취득금액의 7%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%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. 법인세나 소득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요.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게, 수도권 밖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뭐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10%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니까요. 그 뭐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요 제도에도 사후관리가 있는데, 하나가 그 세액공제 받고 나서 뭐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, 우리가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뭐 이만큼 투자를 해서 세액공제 해줘하고 세액공제 받은 이후에 뭐 5년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다른 시설, 뭐 다른 뭐 영업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뭐 조세 회피행위로 보고 세액공제 한 금액을 다시 추징하는 이런 사후관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까지 살펴보시고요. 우리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면 아무래도 영업활동에 그 근로자들이 신나게 일하면 또 이제 영업이나 이런 매출액 증대도 기여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고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뭐 근로자들 어떤 그 복지도 증진시켜주고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우리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물론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매출 향상이나 이런 그 회사의 어떤 성장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세액공제,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세액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